안녕하세요. 멜로필름의 김새벽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번 영상 시리즈에 이어서 영상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편집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이제 제 주관적인 의견으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 편집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프리미어,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프로그램이 각자 무엇이 압도적으로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최고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빈치 리졸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처음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다빈치 리졸브를 들었을 때 뭔가 조금 의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도비나 애플 같은 경우는 흔히 들어봤는데 블랙매직 디자인? 여긴 어디지? 어떤 회사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빈치 리졸브도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이제 맥이랑 그 윈도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빈치 리졸브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색보정으로 거의 다 썼어요. 그래서 편집으로는 많이 사용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하시고 제 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빈치 리졸브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생각에 다빈치 리졸브의 첫 번째 장점은 바로 무료라는 점입니다. 이 무료인 게 정말 커요. 심지어 프로그램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좋아요. 정말 좋은데 무료라는 점 확실하죠? 그러면 유료랑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유료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노이즈 리덕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펙트 같은 걸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처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그것까지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굳이? 라는 말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설마 혹시 시작을 8K로 시작하시지는 않겠죠? 그쵸? 예. 영상을 만약에 내가 8K로 시작을 하겠다. 촬영 자체를. 아예 난 영상을 처음 하는데. 그러면 제가 좀할 말이 없긴 해요. 네. 뭐, 사실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FHD로 충분합니다. 네. 1920, 1080으로 충분해요. 만약에 8K로 나는 시작을 하겠다라면 저는, 사실 이제 할 말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없겠죠? 네, 없겠죠? 다빈치가 무료라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 다빈치 리졸브의 장점은 바로 노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노드라는 게 아마 뭔지 모르실 거예요. 일단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경우는 이제 어도비사의 포토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일 아래층에서는 그림이라든지 그런 게 깔려 있으면 그 위에 투명한 유리판을 깔고 거기에 약간 뭐 덧씌우고 또그 위에 또 투명한 유리판을 깔고 덧씌우고 이거를 세워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뭔가 레이어로 이렇게 위로 쌓아가는 거를 이제 위에서 보는 느낌인데 이 노드라는 거는 뭔가 하나 그러니까 그림이 있으면 이 그림에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로직처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눈에 파악하기가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 봤다면 장점으로 느끼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장점에 안 넣으려다가 넣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세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다빈치 리졸브의 세 번째 장점은요, 바로 색보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색보정만큼은 진짜 정말 좋아요, 정말. 근데 이 색보정을 할때 노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한 번에 내가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다가 딱 파악이 돼요, 이 시스템이.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모를 때는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확실히 노드가 파악하기에도 좋고 편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장점이에요. 물론 프리미어와 이 파이널 컷 안에서도 색보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안 좋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들도 충분히 좋아요. 하지만 다빈치 리졸브가 그 충분히 좋은 것보다 좋아요. 네. 이거는 뭐,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안 느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다빈치 리졸브 하면은 사실 색보정 프로그램으로 가장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색보정이 중요하신 분이라면, 저는 다빈치 리졸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에서 엄청나게 큰 차이도 없어요. 뭐그 이외에 이제 뭐 트래킹 시스템도 좋고, 그 다음에 노이즈 리덕션도 정말 좋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제일 처음 영상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내용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빈치 리졸브의 단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다빈치 리졸브의 첫 번째 단점은요,
좀 불편해요. 아니 앞에서 노드 때문에 보기 편하고 좋다라고 하더니 무슨 불편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 시스템을 보면요, 아래에 이렇게 편집, 컷 편집을 할 수 있는 칸이 있고, 그 다음에 색보정, 이렇게 뭐 오디오 이렇게 따로따로 다 편집을 할 수 있는 칸이 있는데요, 편집 칸에서만큼은 파이널 컷이나 프리미어보다 확실히 불편하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두 번째 단점으로는요, 저번 파이널 컷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템플릿이 적어요. 파이널 컷 프리미어보다 더 적습니다. 네, 다빈치 리졸브는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 적다라는 게, 만약에 나는 영상을 이제 시작하는데 뭐 그렇게 공부를 오래 하지는 않을 거고 그냥 조금 조금 해서 이렇게 퀄리티를 어느 정도 뽑아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템플릿을 사용하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근데 그 템플릿의 양이 적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좀 구하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네, 뭐 이 정도를 단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가 제 주관적인 의견이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다빈치 리졸브를 색보정용으로 거의 다 사용을 해가지고 제가 아직 미숙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빈치 리졸브를 오래 사용해 보신 분이 있다면은 자기가 생각하는 다른 프로그램보다 뭐 조금 뭐 불편한 점 아니면 좋은 점이 있다면 아래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초보분들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알기 쉽게 몇 가지 이렇게 가이드라인으로 이럴 때 이런 편집 프로그램 사용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